is here. It's so good to see you again. 안녕하세요, 효쌤입니다. 여러분은 친구 만나서 놀러 갈 때 좀 주로 얻어먹는 편이에요? 아니면 좀 자기가 내는 편이에요? 요즘은 뭐 거의 공평하게 하니까 그런 불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오늘 내가 쏠게 뭐 아니면 이건 내가 살게 이러면 기분 되게 좋아요, 그쵸? 그래도 항상 얻어먹으면 안 되고 내가 좀 쓸 때도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의 표현, today's expression, 내가 쏠게, 이건 내가 살게 하는 표현, 상대방 기분 좋아지라고 한 번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. 한번 배워볼게요. Listen first. It's on me. Listen one more time. It's on me. 이거 너무 쉽고 간단하죠? It's on me. 이러면 내가 쏜다 라는 뜻이에요. 오늘은 It's on me랑 그것보다 더 쉬운 거 두 가지 가르쳐 줄게요. 두 번째 표현, Listen first. I'll get this. Listen one more time. I'll get this. I will get this. 내가 이거를 사겠다. 그런 거예요. 영화관 같이 갔어요. 영화표를 사는데 친구가 막 내려고 해요. 그러면 it's okay. I'll get this. 내가 살게 라는 거죠. 그러면 이번에는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. Listen and repeat after me. Number one, it's on me. 그렇죠. One more time. It's on me. 잘했어요. 이거 너무 쉽잖아요. 다 알고 있는 건가? 알고 있어도 내가 살게 라는 말이 저절로 팍팍 나오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니까 연습하세요. 두 번째 거, I'll get this. 그렇죠. One more time. I'll get this. 뭘 더 자주 쓸 것 같아요? 둘 다 되게 자주 쓰니까 둘 다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. 다시 한번. 첫 번째 거, It's on me. 그렇죠. One more time. It's on me. 잘했어요. 두 번째 거, I'll get this. 그렇죠. One more time, I'll get this. 잘했어요. 이거 두 개는 안 쏘는 사람들은 평생 말할 일이 없나? 이거 좀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, 오늘 저녁 먹자. 뭐 오늘 차 한잔 하자. I'll get this. 뭐 It's on me. 이렇게 한번 말해보도록 해요.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. It's on me. It's on me. 그렇죠. I'll get this. 다시 한번 I'll get this. 잘했어요. 쌤이 여러분이 호주에 쌤 보러 오면은 쌤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. It's on me 이러면서 I'll get this. Don't worry about it. 막 이러면서 연습 많이 하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. See you tomorrow. Bye.